오픈 스튜디오에 놀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지금 밖에 보니까 굉장히 네. 좀 소란스러워 보이고, 남성 팬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이상해요, 지금.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분. 예? 형이라고? 안녕하세요! 네? 온유! 지금! 온유 씨라고요? 온유하고! 에이, 설마, 이거 오픈 씨. 나쁘신 분들이 왜. 여보. 윤종신 형이야! 여보세요? 윤종신 씨요? 말도 안 돼! 에이, 윤종신 씨가 그렇게 할 일 없는 분이 아닌데, 여기 왜. 야, 할 일 없어! 그러면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온유 씨가 맞는지, 그, 눈은 너무 예뻐 한 소절 좀 부탁드릴게요.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눈은 너무 예뻐. 맞다. 저 아닌데? 윤종신 씨! 그 교복을 벗고 교복이잖아요. 교복 한번 벗어주세요. 교복을 벗고 맞다 형님. 잠깐만. 아니 잠깐만 형님. 안 바쁘세요? 거기 왜 계시는 거예요? 안 바빠. 아 그러세요? 어. 그러면은 저희 라디오 같이 한 시간 동안 좀 같이 좀 들어갈게. 할 얘기가 좀 있어요. 할 얘기가. 아 정말로요? 네. 아니 들어오세요. 죄송한데 출연료는 없어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야 지금 말이죠? 갑자기 오셔가지고 뭐 이게. 야 이거 뭐 저희가 뭐 짜고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아 저는 아니 갑자기 밖에 막 불빛이 막 있길래. 아 누가 이렇게 그 카메라 이 플래시를 막 터뜨리나. 네. 했는데 이게 막 조명도 있고 막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온유 씨와 또 윤종신 씨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이게 뭐지? 일단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왜 왔지? 그게 말이야. 예, 어쨌든 뭐, 슈키라가 이렇게 큰 사랑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픈 스튜디오 밖에 계시죠. 윤종신 씨, 오디션 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정도면 저쪽까지 왔는데. 자리를 또 저희가 한번 비워놨어요, 저희가. 아니,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연예인이 오픈 스튜디오 앞에 온 걸 처음 봤어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 또 청취자분들은 살짝 또 눈치를 채셨나봐요. 아, 그래요? 네, 우리 3341님께서 오 대박 온유 윤종신씨 새 프로그램 홍보하실 것이요. 오신 김에 라이브 한 곡 해주세요. 일단은 소리를 진짜 정식으로 좀 인사를 좀 드릴게요. 네네네. 저랑 온유랑 듀엣을 결성했습니다. 아 듀엣이요? 네네. 죄송하지만 잘 안 될 것 같은데. 뭐예요? KBS의 새로운 프로그램이에요. 네. 야행성. 일요일 밤 11시 15분에. 예. 새로운 프로그램인가요? 예, 그렇죠. KBS ETV에서. 그렇죠. 네네네. 이게 밤에만 저희들이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들 키스터 라디오에 좀 신세를 지기 위해서, 본인이랑 저랑 좀 찾아왔어요.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저희 프로그램이요? 밤에 많은 여러분들을 찾아뵈면서, 예. 밤참도 배달하고, 사연도 들어보고 이러는 그렇죠. 프로그램이죠. 네. 오늘은 빈손이에요? 아니, 네. 오늘은요, 오늘 빈손이에요. 왜요? 오늘 빈손이고, 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 제가 이용하겠어요. 아, 저희 이용해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온유가 좀 얘기 좀 했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네. 밤에 심야에 번개를 네. 이렇게 쳐서 많은 분들과 네. 함께 착한 일을 하는 그런 게 착한 있어요. 착한 일? 네. 그런 게 있는데, 네. 저희가 사실은 번개를 그래서 네. 홍보를 조금 하려고. 아, 저희 라디오에서 홍보를 하시죠. 저희 새벽 2시간에 번개를 할 겁니다. 2시간. 아, 오늘 새벽 2시간에? 새벽 2시간에. 네. 넘어가는 12시로. 예, 예. 누구랑 하는 거 저희도 같이 좀 되게. 근데 그 자격사항이 네. 있어요. 네. 자격이 있나요? 네. 네. 일단,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20세 이상 성인들 모여라고요. 새벽 2시 반까지 9호선 개화역 1번 출구 앞으로 집합. 암호는 부엉부엉이에요. 부엉부엉! 네. 예, 한여역방에 있는 부황이 아니고요. 네. 부엉. 예. 네. 누가 아이 그랬니 지금? 아니 정모요. 아 형님 그러면요. 네. 2시 반 새벽 2시 반 늦은 시간에 모이잖아요. 네. 그럼 모여서 그냥 놀고 헤어지는 겁니까? 모여서 같이 토크도 하고요. 네. 네. 같이 함께 좋은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첫차 타고 퇴근하는 거죠. 아 첫차 타고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그건 비밀이에요. 그 첫차는 누가 내주나요? 그렇죠. 첫차 본인의 사비로 하는 차비. 김재동 씨는 첫차 그 밤 늦으니까 차를 네. 다 주셨다고 택시를 70대 부르셨다고. 아, 네. 그런 무모한 짓은 저희. 저희 모여서 굉장히 좋은 일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네. 제작진 분들께서 네. 또 트레일러를 한 대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타시면. 정말로요? 뭐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네. 가실 수 있으시지 않으실까요? 이야, 저도 그렇죠. 뭐 신동엽 씨, 길 씨 또 함께 해주시잖아요. 신동엽 씨 그리고 영화 감독 장항준 감독. 아, 네. 아, 아,
그렇게 가서. 어, 좋은 일은 알겠지만 이렇게 밤새고 나면 내일이 이제 또 어버이날인데. 그렇죠.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정작 부모님과 함께 못하는 거네요. 저희는 방송만 생각합니다. 방송 중요한 거 아니냐? 왜냐면 좋은 일하고 너무 들자고 부모님과 함께 해야죠. 아, 야 근데 말이죠. 네. 어, 우리 이지연 씨께서. 네. 홍보는 이제 그만, 윤종신 씨, 온유 씨, 노래 한 소절씩 불러주셔야죠. 하셨는데, 사실, 어, 여기서 홍보도 하고 하셨으니까, 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노래를 좀 한번 또 듣고 싶은데, 우리 윤종신 씨, 온유 씨 두 분 다 노래 듣고 싶은데, 온유 씨부터 먼저 한번 듣죠. 어, 온유 씨부터? 네. 어, 그럼 저희가 그 살짝 신청곡들을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청곡 있어요? 네. 아, 근데 문자 하나 올라왔네요. 4029님께서. 온유야, 파트너 잘못 구했구나. 종신이 형 믿으면 안 돼. 차라리 김구라 씨랑 하지. 어, 차라리 김구라 씨랑 하지. 차라리 김구라 지는 애입니다. 아, 지는 애인가요? 예. 드는 별이에요. 아, 온유 씨, 우리 윤종신 선배님과 함께하는 소감 어때요? 네,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아, 쉽게 안 나오는구나. 재밌어요. 네. 아,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의 메인은 네. 신동엽 씨인가요? 윤종신 씨인가요? 온유 씨요. 아, 온유 씨. 온유 씨요. 온유 씨요. 알겠습니다. 저희 어씨입니다, 어씨. 제가 오늘 어, 제가 신청곡을 좀 부탁 네, 좀 드리죠. 요 한 소절씩 그 좀 신청곡이 왔는데요. 네. 0071님께서는 오빠 오빠 토이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불러주세요. 어, 지난번 창희 오빠랑 정모 오빠가 불러서 망쳤거든요. 우리 온유 오빠가 제대로 불러주세요. 토이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거 이거 가능한가요? 제대로 좋은데. 네, 가능합니다. 와우. 정모 씨의 그 기타 반주와 함께. 네. 아, 정모 기타도 맞아. 그렇죠. 우리 천재 기타리스트 우리 정모 씨의 반주에 맞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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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예. 네. 둘이 호흡 살짝 맞춰. 기타의 자개가. 와. 지난 줄 알았어. 너의 기억들. 친구들 함께 모여 술에 취한 밤 네 생각에 난 힘들어네 그런 채 살았어 늘 혼자였잖아 하나 널 구원이라 믿었었어 멀어지기 전에 그것만 기억해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가끔 널 거리에서 볼까 초라한 날 거울에 비춰 단장하고 내 아프진 않니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억해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 아, 오뉴 씨! 아, 감독님 너무 멋지시다. 지금 온유 앞에 모니터가 있거든요. 온유 앞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적당히 끊어줘. 아, 그 다음 기회 노래하면서 한 곡 다 들을 거냐? 알았어요. 앞에서 계속 짜증 나고. 아, 오뉴 씨가 지그시 눈을 감더라고요. 안 보려고. 너무 무리하셔서 제가 끊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고 있어요. 네. 양승 대박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양승 대박! 감사합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얼른 가세요, 얼른 가세요. 저희 코너 해야 되니까. 네. 대박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조심 들어가시네요. 네. 본능적으로도 잘 될 것 같네요. 야, 우리 아빠 밴드 오랜만에 왔는데, 또 비중이 또 이쪽으로 맞춰주시네요. 그게 많이. 많이 지나갔네요. 오늘은 비 온다고 못 나와. 오늘은 야행성 한다고 말도 못 해.